미혼모에 대한 연민 또는 부정적인 시각의 뉴스로 시작되는 미스마마는 그 시작과 달리 미혼모를 동정하거나 또는 미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일리쉬의 토큐멘터리라는 창의적 장르에 걸맞게 미혼모들의 수다 속에서 그녀들의 현실과 현재의 생각, 이상을 들여다보는 영화인데요. 잘 잤어요, 아기씨. 태희 엄마 현진 씨는 올해 27살입니다. 태희 아빠는 학업과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아빠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죠. 하지만 태희와 태희 엄마는 씩씩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너한테 지급하라는 의무인 양육비에 대해 지금은 나도 돈이 그렇게 지급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 인간이 아우 대체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고 그럴 순 없다고 결론 지었어. 그리고 나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그래서 뭐 당연히 그게 만약에 가정이 꾸려졌으면 더 행복했겠지.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환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현진 씨. 비록 현실은 이상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현진 씨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신청해드릴게요. 네. 진짜 무책임한 아빠고. 엄마가 됐지만 여느 20대 후반 여성들처럼 달콤한 로맨스를 꿈꾸고 결혼을 상상하는 유쾌한 태희 엄마 현진 씨. 결혼하고 싶어? 응. 사람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태워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녀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누가 뭐래도 태희뿐입니다. 태희를 모른 척하는 태희 아빠가 야속한 것도 그 때문이죠. 아 근데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해. 네가 보기 싫다고. 뭘 부모님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 넌 참 좋겠다. 니네 부모님 다 있어서. 우리 태희는 태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태희 아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현진에게 남자의 솔직함은 믿을 게 못 된다며 충고의 말을 건네는 형숙 씨. 살면서 남자가 난 솔직히 말하자 진심인데 그 말을 믿지 마라. 난 안 믿는다. 그녀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피해도 용서가 되는 사회이고 이해가 되고 남자 입장 생각해봐. 형숙 씨에겐 6살 난 아들 준서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미혼모. 부쩍 커버린 아들이 형숙은 기특하지만 부모님에게 준서는 아직 껄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 아직 나를 애를 살갑게 안 굴지. 예쁘라 하지 않으시지. 다 같이 동그란 것도 가족들 다. 가족들 다 누구? 할머니랑 고모랑 누나랑 오빠. 가족들과의 단란한 소풍을 꿈꾸는 준서. 그런 준서를 위해서라도 주변의 관계들을 바로잡고 싶지만 현실을 둘러싼 거대한 벽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주홍글 씨의 삶은 그녀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유혼모의 부모가 되는 거죠. 4살 때 어떤 학부모의 엄마가 찾아와서 최준서 엄마가 미혼모냐고 유치원 원장님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기분 나쁘다고 해요. 재롱잔치를 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았거든. 그래갖고 재롱잔치 하면 엄마들 다 같이 하면 손도 잡아줘. 여자 끝내는 내 손 안 잡더라. 진짜 그것도 웃긴 여자네. 누구보다 당당하게 준서를 키워온 형숙 씨. 하지만 커갈수록 가족의 부재를 크게 느껴가는 준서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엄마도 일해야 되고. 나야 통화 괜찮아? 알았어. 아빠와 따로 사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는 준서.
그렇지만 커갈수록 아빠의 자리를 찾는 준서가 형숙 씨는 내심 서운하기도 한데요. 이유가 뭐야? 이런 이유가. 맞아. 우리 준서는 주말에 무엇을 할 건지 말해보세요. 오늘 아빠 생일이야. 오늘 아빠 생신이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자. 뭐를? 생일 어디 하냐. 알면 뭐 할게? 생일 파티 해야지. 당해요. 아빠 생일 선물로 케이크 사야 된다고 사더니 뭘 한 줄 알아? 지통상에서 케이크값 24,000원 뺏어 쓰래.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아이의 삶을 알기에 차라리 준서가 아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해보게 됩니다. 현진 씨와 형숙 씨의 일상을 통해서 또 그녀들의 수다를 통해 듣는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의 삶의 이야기 미스 마마. 너네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진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